위해서 찬양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라고 한 찬양인데요, 너무나 귀한 찬양입니다. 함께 들으며 나아갑니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어떤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와 영원히 그 주님만을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 힘있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박수하면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박수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채우소서. 성령이여 채우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이
5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탕자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죠. 집 나간 탕자와 집에 있는 탕자. 방금 지금 들을 찬양은 그 집에 있는 탕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늘 하나님 옆에 있는 것 같고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것 같지만 헛된 것을 구하고 있었던 그 어리석은 큰아들의 탕자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 기다리며 나 기다리며 견뎌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어.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갑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호흡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